김성환의 시사야. 직지의 고향으로 불리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 한글 반포 574도를 맞아서 세종의 마음을 찍다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이 전시와 관련한 토크 콘서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한글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토크 콘서트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 그 제가 발표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저는 새봄을 납시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막판에 갔다 오셨네요. 네, 막판에 갔다 왔습니다. 예. 2주 특별 연장하는 기간 아까워서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하면 직지의 고장이라고 네, 하는 거 아마 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조선시대 세종임금을 주제로 특별전을 이번에 열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뭐 지금까지는 고려 때 그러니까 1377년에 뭐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뭐 이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 청주가 너무 편협하다는 소리도 좀 들었어요. 뭐 직지보다 앞선 금속활자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나 발표가 나오면 뭔가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시대를 조선조 세종까지 어떻게 보면 좀 넓혔잖아요. 그런 특별전 여는 걸 보고 아 이제 좀 오픈마인드 좀 너그러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금속활자는 세종시대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려 때 금속활자를 발명한 거는 맞지만 네. 조선조 들어서 태종과 세종시대에 좀 더 그 좋은 금속활자체를 개발하고 좀 더 질 좋은 인쇄물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를 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그 세종 연간에 금속활자의 백미라는 어떻게 보면 또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갑인자 이거를 1434년에 개발을 하고 뭐 이것을 또 활자를 20만 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갑인자는 한문입니까? 한자입니다. 한자. 아, 그건 한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만드셨잖아요. 예. 그럼 한글로 만드시면 안 됐었나요? 한글도 만들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한글 금속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훈민정음을 반포한 게 1446년 10월이거든요. 네. 그 7개월 전에 3월인데 그때 부인 소나무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석가모니 일대기를 좀 편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네. 그 소나무가 독실한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한테 명을 내립니다. 아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려면 이 불경을 편찬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그래서 네가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번 편찬해 보라라는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세양대군이 그 명에 따라서 편찬한 것 그것이 그 유명한 석보상절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1447년 9월이니까는요. 한글 창제 반포한 이후에 한 1년 남짓 지났을 때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종대왕이 뭐 수양대군이 편찬한 석보상절을 꼼꼼히 읽고 네. 각 두 구절에 따라서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했던 찬불가 583곡을 손수 짓거든요. 그것도 당신이 직접 창제한 훈민정음 한글로 그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인천 강주곡입니다. 그게 새봄을 앞시었네. 거기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 한글로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서 전 직접 실물을 보면서 예.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더 재미있는 건 어린천 강주곡이 기본적으로는 그 석가모니 일대기를 찬불가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일대기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어떻게 보면 한이, 뭐 란이, 린이 이런 식의 어떤 서술형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583곡 중에서 유독 한 대목의 종결 어미가 다르게 끝난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유독 그 기의 종결 어미 한 부분만 뭐 하소서라는 종결 어미로 끝나는데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존의 일을 아랠 것이니 말리 바깥의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듯 생각하소서 그러고 세존의 말씀을 아랠 것이니 천년 전의 말이지만 귀에 들리는 듯 생각하소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생각하소서라는 종결 어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석가모니의 공덕을 설명하는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대상이라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 그러니까 즉 소원왕후한테 극존칭으로 뭔가 이렇게 당부하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 우리 성서에 보통 이런 표현 등장하지 예,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죽은 소현왕후에게 극존칭을 담아서 직접 대화체로 뭐 이렇게 글을 썼다. 그렇습니다. 명복을 빚는 거죠. 직접.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세종 부인인 소현왕후 같은 경우는 친정아버지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평생 마음고생도 하고 남편인 세종은 또 그런 부인을 평생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인 죽고 나서 월인천강지국 이런 참불가를 짓고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게 뭔가 죽은 오로지 죽은 부인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뭔가 사랑의 비밀 코드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사랑의 있고. 사랑의 비밀 코드요. 그렇습니다. 비밀 편지를 죽은 부인한테만 보낸 거다. 그래서 부인은 눈에 보이는 듯 생각하소서 귀에 들리는 듯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한 게 아닌가 기원한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 금속활자를 특별히 제작해서 찍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좀 담은 거라고도 할 수 뭐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석가 일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이 두 책에 쓰인 한자 활자도 뭐 한글과 한자를 같이 섞어 썼으니까 네. 한자 활자는 1434년에 개발한 아까 얘기했던 갑인자로 찍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글 활자는 이 두 책을 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조한 활자로 찍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보상절이 1447년에 간행이 됐으니까 최초의 한글 활자도 바로 이 무렵에 주조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한글 금속 활자 그렇죠. 말씀하신 그 거잖아요. 이라는 거죠. 근데 훈민정음 회례본도 네. 이제 찍은 거잖아요. 활자를.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목판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글자를 새긴 거죠. 그래서 석보상절과 월인천 강지곡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석보상절 제가 아까 월인천강지곡 봤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자랑을 좀 했는데 네. 이 석보상절하고 월인천강지곡은 지금까지도 책이 남아있잖아요. 석보상절의 경우는 전체가 24권인데 그중 남아있는 것이 7권 정도 남아있고요. 그 7권 모두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은 아까 그 583곡 중에서 3분의 1가량인 194곡이 실린 권상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책을 찍을 때 사용했던 한글 금속 활자는 아직까지는 전해진 바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최초의 금속 활자를 인공지능으로 뭐 복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그 정지영 최강성 교수팀이 그 주도를 했는데 연구팀인데 그래서 4개월간 그 정밀한 분석 끝에 복원했습니다. 그 복원 절차는 되게 그 공학적이어서 되게 그 설명하기가 까다롭고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잠깐 설명을 해보면 남아있는 두 책 중에 일부를 골라서 컴퓨터 조작으로 학습 데이터를 증폭시킨다 그럽니다. 그거를 뭐 딥러닝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고 네네. 그것을 3D 스캔으로 해서 활자 모형을 복원했다는 건데요. 그 일단 한글 금속 활자를 8자를 복원했습니다. 그것이 월, 인, 천, 강지, 곡 6자하고 그다음에 니하고 천, 하늘 천자죠. 니하고 천자를 이제 복원했다 그럽니다. 근데 굳이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면 뭐 시간도 오래 많이 걸리고 오류도 생기고 이러는데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뭐 그런 정교하고 또 완벽한 복원이 가능해지고 또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니까 각 한 권에 쓰인 글자 수를 정확하게 짓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몇 자인지 수작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뭐 확실치는 않았거든요. 그 결과로 석보상절의 경우는 각 권마다 한 11,000자에서 17,000자 정도인데 단단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줄인 거고요. 그다음 월인천강지곡은 한 권에 11,800여자가 있었습니다. 연구가 별로 안 된 모양이네요. 두 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틈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번역까지 해가지고 한글로 그래서 전부 DB화 시켜놓고도 그러기도 했잖아요. 아직 뭐 순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 글자 수를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작업까지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니까 되게 그 좀 정확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을 해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 한글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한글이 몇 자인지는 집계는 안 했고요. 월인천강지국의 경우는 큰 글자, 대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것이 9,988개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모두 한글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큰 글자라면 무조건 한글이다. 왜 그러냐면 월인천강지국이 한글 위주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이 처음부터 당신이 창제한 한글을 큰 글자로 해서 그 대자로 해서 참불가를 지은 다음에 작은 한자 활자로 토를 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큰 글씨는 모두
한글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보는 입장에서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자를 굉장히 작게 쓰고 그걸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책의 고스란히 담겨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남아있는 월인천강지고 한 권에 한글로 된 글자가 큰 글자만 쳐도 만자 정도에 달한다고 예, 예. 하는데 한글 활자가 그럼 만 개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진 않고요. 중복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적인 예로 니자는 분석 대상의 책 쪽에서만 62번이나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분석 중복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활자가 다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 장을 찍을 때 재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활자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거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대 국어에서 표현될 수 있는 한자 글자, 한글 글자가 예. 자음 모음을 이리저리 조합해 보면 최소 2,350자에서 최대 11,172자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당시에 세종 당시에는 게다가 지금 쓰지 않은 고어도 썼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자도 섞어 썼을 거 아니에요. 한자 수가 통상 5만 자라 그러고 또 20만 자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활자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늘 말씀드리자 그러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서 문자를 합해봐야 쉬운 두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모든 거의 문장 이제 단어가 이렇게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두자면 되는데 우리는 5만자를 5만자 이상이죠. 5만자 네. 이상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34년에 갑인자라는 정말 엄청 예쁜 한자 금속 활자를 개발했는데 그 활자를 20만 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한글 금속 활자까지 수천에서 수만 자 만들었을 테니까 정말 노심초사 동분서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도둠체, 네. 그러니까 고딕체로 만들었다. 네. 근데 당시에도 서체 개념이 한글에도 있었나요? 저도 이게 고딕체 도둠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다기보다도 그 처음 인식을 한 건데 네. 되게 흥미롭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어떤 때냐. 붓글씨만 존재했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붓글씨라는 건 다양한 삐침, 흘림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써재끼는 한자 붓글씨 시대였다는 건데 그런데 그 시대에 세종은 이른바 도둠체, 그러니까 고딕체라고 하는 도둠체의 한글을 창제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도둠체라는 게 네. 우리 서양 알파벳에 고딕체 가까운 그런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고딕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획에 삐침이 없는 글씨체를 의미한다는 건데 그걸 서양에서는 뭐 산세리프라고도 하는데 아, 이 글씨체는 네. 서양에서는 사실 그 기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이 18에서 19세기 사이에 대유행한 그런 글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종은 그보다도 뭐 한 300년에 400년 전에 정말 다양한 획과 국기로 썼던 그런 한자 붓글씨 사회였잖아요. 그때 점과 선만을 이용해서 도둠체라는 글자,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세종 임금은 네. 하도 칭찬을 저희가 많이 해서 방송하면서 정말 천재이신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 복원한 연구팀도 아, 이건 뭐 이거를 이제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연결을 짓는데 네. 즉 세종이 그 한자의 첫음 그러니까 자음을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운데 소리 모음은 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의하고 사람 이를 뭐 뜻하는 천지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도둠체 한글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종이 뭐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거는 문자를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발성 기관을 본떴고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섭리를 담은 천지인을 떠올려서 가장 간단한 점하고 네. 선만으로 글자를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았는데 뭔가 뭐 흘림체라든가 삐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지극히 간단하지만 심오한 뜻을 품고 있는 도둠체로 이제 우리가 점과 선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꾸미고 다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디자인의 또 측면에서 봐도 오히려 이런 단순함 이런 것들이 더 심오하고 우수성을 더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요즘에 특히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한글하고 한문 금속갈자 만들어서 직접 책도 찍어내고 예. 참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이제 흔히 서양에서
금속 활자 만들고 얘기할 때 구텐베르크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네.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 한자 활자인 갑인자를 개발한 게 1434년이고 뭐 이 석보상절과 어린천 강지곡을 간행하게 1447년 49년 무렵인데 1434년이면 구텐베르크가 10대에서 20대 정도 됐기 때문에 걸음마도 떼지 못했던 때나 막 뛰었던 때고 네. 47년 49년 사이는 어느 순간에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술을 배웁니다. 배우고 그때 이제 고향인 마인츠로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책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이런 내용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고려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네. 세종시대하고 구텐베르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앞섰는지가 금방 나오는 세종하고도 비교해도 우리가 앞섰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서양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을 하고 지금의 인터넷 혁명과 방불케하는 정말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덕분에 르네상스 과학혁명까지 다 일어났으니까 인류사에 끼친 업적은 뭐 필수로 다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처음부터 상업 출판을 위한 금속활자 발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애민사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이 기존 활자보다 더 크고 시원시원한 갑인자 한자 활자를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큰 활자를 시원시원한 활자를 주조했으니까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인쇄해서 전국에 배포하라. 이 책을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감동인데요. 네. 당시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그 글자가 크기가 굉장히 굵직굵직하면서 크거든요. 약간 큰 시원시원하죠. 예, 예. 그 바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글 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형사 사건의 경우는 명나라 법률인 대명률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한자로 돼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글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이 법조문을 2두로 이렇게 좀 섞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자체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폐륜 사건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세종이 그 이 효자 충신 연료 110명씩을 뭐 선정해서 뭐 사파놓고 그림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한자를 모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게 된 거죠. 참 세종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려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글을 창제한 것은 결국은 세종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임금왕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었나. 하늘과 땅 인간을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왕조시대에는 임금이라는 것. 구텐베르크는 업적을 남겼지만 출발점이 세종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 준비한 거죠. 특별전이 네, 네. 세종의 마음을 찍다. 네. 이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참 제목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서 제목을 지었다는 관계자한테 제목 좋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줬는데요. 네. 이 훈민정음을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창제했다 그러면 활자는 그 세종의 마음을 찍어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의미가 다르게 나가오는데요. 네. 훈민정음 창제는 백성을 위한 마음을 헤아려서 만든 거. 그건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 세종대왕이 창제를 한 것이고 금속 활자는 세종의 네. 마음을 헤아려서 찍은 거. 세종의 마음을 찍어낸 거. 아, 세종의 마음을 찍어낸 네.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세종의 네. 마음을 찍다. 네. 이거는 특별전은 계속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지라는 게 뭐 청주만의 이제는 뭐 이렇게 고유 권한이 아니라 그 좀 넓게 이렇게 좀 그 이 고인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청주 가시면은 이 특별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의 마음을 찍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현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